别哭了妈，我乐呗，你别哭了。一会儿让你抱，等一会儿的啊，你先好好说话，完一会儿走的时候让你抱啊。妈，陈姐说的话都是这种我心里话，我就希望你好。就惦记，最惦记就是你，家人都好。헤이룽 장성 다칭에 살던 시위아는 사건이 있던 저녁 번화가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와중에 당시 노래주점 문 앞에 서 있던 남성 5명과 시비가 붙었고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시비가 결국 주먹다짐으로 커져버렸다. 혼자였던 시위아는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고 싸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5명의 남성은 차를 타고 가버렸는데 막기만 해서 보냈던 시위아는 그대로 차를 몰고 상대방의 차를 쫓아가기 시작했다. 맹렬히 추격한 끝에 결국 상대방 차를 따라잡은 시위아는 그대로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렇게 5명이 타고 있던 차량은 그대로 도랑에 처박혔다. 사고는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중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큰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당사자인 시위아는 복수의 눈이 멀어서인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. 하지만 시위아는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중국 공안에게 체포당했고 1년간의 긴 재판 결과 시위아는 사망한 3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. 그런데 시위안의 사형 집행전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시위안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사형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,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다 라는 의견과 3명이나 죽게 한 엄연한 살인범이다, 옹호할 사람을 옹호해라 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.